등기해가지고 가등기가 나와 있죠. 일단 가등기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일단 가등기가요 두 가지가 있어요. 가등기 담보, 담보 가등기, 가등기 담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있습니다. 일단 가등기 담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어디서 배우죠? 가등기 담보법에서 배우는데, 일단 여기서는 그냥 하나만, 가등기 담보는 저당권으로 취급한다. 요거 하나 좀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경매가 됐을 때 만약에 그 가등기가 가등기 담보라면 무조건 소멸해요. 왜요? 저당권이니까. 근데 만약에 경매가 됐을 때그 가등기가 만약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라면 무조건 소멸하지 않고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하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면 무조건 소멸하게 되고, 경매가 됐을 때 만약에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요 가등기가 빠르다면 경매가 되더라도 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 판례는 항상 실질적으로 판단한다. 명칭과 상관없이 그것이 담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권 보존을 위한 것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구별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보존에 가진 게할때이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물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그 사람에게 뭐가 있는 상태예요? 물권이 있는 상태니까. 따라서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 할때이 청구권은 무엇만을 의미하죠? 채권적 청구권만을 의미한다. 까지 왔습니다. 자, 이 가등기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갑이 을에게 뭐라 그랬냐면,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A 부동산을, 건물을 너에게 증여하겠다라고 하길래, 을이 갑에게 뭘 요구했냐면 등기해 줄 것을 요구했어요. 일단 합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건 우리가 무슨 등기로 하죠? 가등기로 합니다. 저번 주 우리가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처분 행위는 무효고,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한데, 조건부 권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그랬죠? 가등기를 한다 그랬죠? 그럼 한번 해보자 말이죠. 자, A 건물의 등기부 등본에 이렇게 된 거죠. 1번 해가지고 갑 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상태고요. 2번에서 을 앞으로 합격을 하면 소유권을 넘겨주겠다는 내용의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죠. 여기서부터 이제 보자고요. 자,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가 되면 첫째,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는 말은 첫째, 물권이 변동되지를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을 앞에 가등기가 됐더라도 여전히 누구 거죠? 갑 거죠. 갑에서 을로 뭐가 넘어가잖아요.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고요. 또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 앞에 가등기가 됐다 그래서 을의 청구권이 뭐 되지 않아요?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또 청구권 자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갑이 요 상태에서 병에게 팔아먹고 병 앞으로 소유권 등기를 해줬다 하더라도
을은 병에 든 게 대해서 말소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가 없어요. 요 소유권 등기가 무효든 유효든 을은 병에게 말소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요. 그럼 뭐하러 가등기를 하느냐? 나중에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를 하면 요때 가등기가 뭘 해주냐면 순위를 뭐죠? 보존해준다. 따라서 우리 진짜 합격을 해가지고요. 가등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면 을의 소유권 순위는 1, 2, 3, 4에서 새롭게 4번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2번이라는 순위가 계속해서 뭐죠? 보존이 됩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질 않는데 과거에는 손으로 쓸 때는 가등기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공간을 비워놨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해서고요. 이유는 순위가 뭐죠? 보존되기 때문에 그러고요. 이러한 순위가 보존되는 결과 첫째 병의 소유권 등기 후순위 권리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됩니다. 두 번째 따라서 병의 소유권 등기는 어차피 직권으로 말소될 등기니까 우리 나중에 합격했다는 이유로 본등기를 청구할 때는 갑에게 청구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현재 소유자인 갑에게 병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등기 당시 소유자에게 갑에게 본등기를 청구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이죠. 다시 말하면 이렇게 안 써지죠. 현재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요? 가등기 당시 소유자가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입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물권 취득 시기는 본등기한 때죠. 다시 말하면 물권 취득 시기가 뭐 되진 않아요? 소급하진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면 언제부터 소유자죠? 가등기한 때가 아니라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자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런 의미가 돼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갑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고요. 또 병 앞으로 뭐죠? 소유권 등기가 됐어요. 순서입니다. 시간적으로. 그러고 나서 을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냐면 본등기한 때부터 뭐예요?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이 기간 동안은 병이 뭐죠? 적법한 소유자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따라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권 취득 시기가 소급되지 않는다는 말은 본등기한 때부터 소유자란 말은 병이 소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병은 뭐예요? 적법한 소유자인 거고요. 병이 취득한 이득도 뭐가 아니에요? 부당이득이 아니므로 을은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해 안 되신 분은 없죠? 그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끝입니다. 교재 한번 쭉 보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어우 교재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되어 있죠. 큰 의미는 없죠. 그 다음에 7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2번에서 뭐가 나오죠? 등기청구권. 개념은 등기권리자가 의무자에게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등기청구권이고요. 우측에 3번 등기청구권의 성질 해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고 채권적 청구권일 수도 있어요. 교재에 남아있는 거 외우면 돼요? 외우면 안 돼요?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물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물권이 있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물권은 청구권이고요. 물권이 없는 사람이 청구한다면 그 사람의 청구권은 뭐죠? 채권은 청구권이다. 끝이죠.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하단에 보시면 등계 유효요건 해가지고 형식적 유효요건 해가지고 넘겨보시면 1부동산 1등기 용지 원칙에서 나와 있는 것은 뭐냐면 이중보전등기입니다. 자, 이중보전등기라는 말은 한 개 부동산에 등기부가 두 개 있다는 이야기고요. 어떻게 할 것인가? 공시법 시간에는 좀 깊이 있게 들어가지만 우리 민법은 한 가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선 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는 무효다. 끝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어 있으면 뭐 이전 등기 나발이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누가 진정한 소유자인지도 고려하지 않아요. 먼저 만들어진 등기부가 유효하고 후 보전 등기, 늦게 만들어진 등기부는 뭐죠? 무효고요. 마지막으로 무효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단에 보시면 2번 실질적 유효권 뭐 의미 없죠. 이런 건 진짜로 공시법 내용이지 민법에서 나올 건 아니고 바로 뭐로 갈 거냐면 중간 생략 등기로 갈 겁니다. 일단 이 중간 생략 등기는 우리가 전신하라 했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하고 같이 결합돼서 문제가 나온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정리를 해보면 이것도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고요. 잘 나오고 깨알같이 뭔가 자세히 외울 문제는 아닙니다. 중간 생략 등기는요.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 아시죠? 왜 중간 생략 등기가 유효한지 이유까지 꼭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금지하고 있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등기 자체는 뭐죠? 유효하다.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주의하실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중간 생략 등기는 일반적으로 왜 하게 되냐면 세금을 안 내려고 하게 되고요. 세금 안 내려고 하는 것은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 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외죠. 예외.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뭐냐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중간생략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조심할 것은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무효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무조건 뭐죠? 무효입니다. 제가 이유를 설명드릴 거거든요. 지금. 근데 만약에 이유를 설명드렸더니 헷갈린다. 그럼 이걸 외우셔도 돼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중간생략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안 받든 받든 무조건 뭐죠? 무효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A토지를요. 을에게 팔았습니다. 을이 병에게 어떻게 해요? 또 팔았어요.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면 갑에서 을로 중간 생략등기가 이루어지려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받냐면 갑과 병이 매매한 것으로 해가지고 뭘 받게 되냐면 토지거래허가를 받겠죠. 동의하시나요? 다시 말하면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가 이루어지려면 허가받을 때 갑과 병이 매매한 것처럼 허가를 받아야 허가가 이루어지겠죠? 동의하시죠? 허가가 무효예요. 왜냐하면 갑과 병은 둘이 매매 계약한 바가 없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허가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았더라도 요 등기는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 허가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질 필요 없이 그냥 뭐죠?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나중에 또 틀리고 그러시면 아주 환장해요. 아무튼 중간 생략 등기 뭐예요? 유효하고 허가를 받든 안 받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면 뭐죠? 무효다. 그죠? 두 가지죠. 그 다음 세 번째. 3번입니다. 아직 등기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등기가 아직 안 돼 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 최종 양수인은 중간자를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뭐죠? 원칙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인도를 해줬지만 등기는 안 해줬고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고 인도를 해줬다.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까 등기를 갖추지 않은 매수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고 인도해줬더라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뭐에 걸리지 않아요? 소멸시 걸리지 않고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을을 어떻게 해요? 대위해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 것이 뭐죠? FM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왜 대위해야 된다고요? 병은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대금을 지급했다면 이전 등기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뭐만 있어요? 채권만 있고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누구한테만 행사해야 돼요? 을한테. 갑에게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등기를 청구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냐 꼭 그래야 되느냐? 예외. 전원에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죠. 다시 말하면 갑, 을, 병 모두가 합의하고 있는 상태라면 굳이 대의할 필요는 없고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뭐죠? 가능합니다. 여기서 항상 조심할 것은 전원의 합의 중에서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는 필수입니다. 만약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최초 양도인인 갑이 거부하고 있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 갑의 동의는 필수라고 따로 설명을 할까요?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갑입니다. 그죠? 왜 그러냐면 갑이 예를 들어서 을에게 자기가 1억짜리 사가지고 1억 3천에 팔았고 을이 병에게 1억 7천에 팔았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1억짜리 토지를 1억 7천에 판 것처럼 돼가지고요. 갑에게 양도소득세가 엄청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따라서 갑이 피해를 보니까 피해 볼 사람인 갑의 동의는 뭐죠? 필수고요. 어떤 형태든지 간에 갑이 뭘 안 하고 있어요? 동의를 안 하고 있다면 직접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병이 갑에게 직접 중간 생략 등기해 달라고 청구하려면 갑, 을, 병 전원의 합의가 필요한데 누구의 동의가요? 갑의 동의가 필수다. 따라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문에 갑이 동의했다는 말이 나와야 돼요. 만약에 갑이 동의했다는 말이 없다면 병은 갑에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갑의 동의가 뭐죠? 필수입니다. 왜 이렇게 제가 반복하시는지 이유는 짐작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이제 4번 무효등기 유용. 일단 유용이라는 말은 재활용이고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할 수가 없고요. 5번은 뭐 의미가 없는데 그 무효등기 유용이란 타이틀 옆에다가 화살표 찍혀가지고 사실에 관한 등기 유용 가입하죠. 다시 말하면 무효에 관한 등기를 유용하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유용할 수 있고요. 사실이라는 등기 표제부에 관한 사항은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철거 후 신축된 건물을 기존의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없냐면 유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때려부시고 다시 신축했거든요. 근데 기존의 보존 등기가 남아 있을 때 기존의 보존 등기를 뭐 할 수 없어요? 유용할 수가 없다. 왜냐면 이것은 권리가 바뀐 게 아니라 건물이 바뀐 거죠. 사실이라는 사항이 바뀐 거기 때문에 유용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5번 등기에 뭐가 나오죠? 추정력이 나오죠. 이것도 중요합니다. 등기의 추정력도 중요하죠. 이것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깔끔하게 뭐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하면 을이 뭘 갖죠? 소유권을 갖는다. 을은 이러한 상태에서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몇 가지 사실에 대해서 뭐가 돼요? 추정이 된다. 첫째, 소유자임을 추정받습니다. 권리의 적법이 추정이 됩니다. 물론 만약에 이 등기가 저당권 등기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뭐 받겠어요? 추정을 받겠죠. 이 등기가 만약에 지역권의 등기라면 적법한 지역권자임을 뭐 받겠어요? 추정을 받겠죠. 또 두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이 매매 계약이 뭐 해야 돼요? 유효해야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만약에 이 매매 계약이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매매 계약이 유효하려면 그 대리인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유효함이 추정된다는 말 속에서 대리인을 통해서 했다면 대리권의 존재도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만약에 이 등기가 저당권에 관한 등기라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게 되고요. 저당권이 있으려면 그 원인으로서 뭐가 필요하죠? 채권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은 존댓 권리이기 때문에 채권이 없다면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저당권에 관한 등기라면 채권의 존재,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뭐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등기가 뭐죠? 유효해야 되고 등기가 유효함도 추정을 받는데 이거 우리가 등기 절차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을은 매매계약을 하고 이전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면 소유자임을 추정받고요. 매매계약의 유효함도 추정받고 등기도 무엇이요? 유효함을 추정을 받고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갑과 같은 전 권리자에게도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에게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내가 너한테 언제 팔았느냐라고 주장한다면 갑은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갑이 입증해야 되고요. 을은 샀다는 사실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 병이 그게 니께 맞냐라고 지랄거리면 을은 자신이 소유자임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고요. 제3자가 을의 소유자가 아님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러한 추정이 깨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심한 것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정이 깨졌으니까 그 등기는 무효구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추정 맞는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추정이 깨졌다는 말은 아직 입증 아직 무효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뭐가 필요하다는 거죠?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 거죠. 첫째,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집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안 팔았다는 사실을 입증해냈어요. 을이 가지고 있는 매매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이제 을은 왜 자기에게 이전 등기가 됐는지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줘야 돼요. 또 제3자 병이 을의 소유가 아님을 뭐 해냈어요? 입증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돼요? 추정이 깨지기 때문에 을은 적극적으로 자신이 소유자임을 뭘 해야 됩니까? 입증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뭐가 돼요? 추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계약은 유효함이 뭐죠? 추정이 되므로 을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을에 가지고 있는 매매 계약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됐다면 반증이 존재한 것이고 따라서 추정은 뭐가 됩니까?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 사망한 사람 또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요, 추정이 깨집니다. 따라서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줘야 됩니다. 누가요? 을이. 예를 들어서 을 앞에 등기된 시점이 5월 25일 날 등기가 됐어요.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갑은 5월 20일 날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러면 갑에서 을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뭐가 된 거죠? 등기가 된 거죠. 이때는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지기 때문에 을은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요.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갑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되는데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보니까 그런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있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집니다. 세 번째,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이때도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집니다. 자, 이런 문제입니다. 갑이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신축자가 뭐 없이요?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을에게 이 건물을 팔았어요. 그러면 등기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앞으로 보전 등기라고 갑이 을에게 뭘 해줘야 돼요?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죠? 만약에 을 앞으로 직접 보전 등기를 해줬다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 보전 등기를 우리가 모두 생략 등기, 앞대가리 생략 등기라고 해서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다만 추정은 깨져요. 왜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신축자가 있었다.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는 거죠? 소유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때는 추정이 깨지게 되고요.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을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해줘야 됩니까? 입증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합니까?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만약에 사망한 사람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다면 추증이 뭐가 돼야 되냐면 깨져야 되는데 요 등기가 각종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된 것이라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추정이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요 앞에 붙는 건 대단히 다양합니다. 뭐 농지 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뭐 대지 소유권 취득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단히 다양한데 한시법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일반적으로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정을 깨지지 않고 뭐죠? 유지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7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그림이 나와 있죠. 추정력 해가지고 표시란 X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표제부에 관한 사항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만요? 갑구, 을구에 대해서 권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만 뭘 인정해줘요? 추정력을 인정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이전 등기에 추정력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일단 2번 보시면 전 소유자가 허무인이거나 사망 후에 그의 신청에 의해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무슨 말이죠?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허무인으로부터 이전 등기에 이루어졌다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되겠죠. 4번을 보시면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됐다면 이게 뭐죠? 반증이죠.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5번, 6번은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이 양가를 2번에 가지고 소유권 보존 등기 추정력인데 이것도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뭐죠? 어디나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추정이 뭐가 됩니까? 깨진다. 이런 얘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교재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 명인의 소유권이 보전되어 있다는 사실만 추정되고 거래 당사자의 권리 변동의 사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이게 맞는지는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전 등기가 원시 취득이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대요. 그럼 뭐예요?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다는 얘기죠? 소유자가 있다는 얘기죠? 추정이 깨진다. 즉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 따로 있거나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다면 추정이 뭐죠? 깨집니다. 이 사정이란 말이 뭐죠? 이게 뭐냐면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대부분 땅은 누구 땅이었겠어요? 일본인 땅이었겠죠? 그죠? 그죠? 근데 해방이 되면서 그 일본인 땅을 다 국가로 뭐요? 귀속시키게 돼요. 그래서 갑자기 국유 토지가 굉장히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국유 토지를 개인에게 뭐죠? 판매하게 되는데 또는 분할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사정했다 이런 말을 써요. 그죠?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로부터 땅을 뭐죠? 넘겨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앞으로는 보전 등기를 안 하고 팔아먹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따로 있었다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면 국가가 개인에게 사정했다는 말은 땅을 팔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또 이상해지잖아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없잖아요. 등기 안 했으니까. 아,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아, 참, 별거 아닌데, 국가로부터 개인이 땅을 뭐죠? 사정받았다는 말은 토지를 뭐예요? 분배받았다는 얘기고요. 돈 주고 사는 거니까 사정이라고 하지만 매매거든요. 근데 을이 또다시 개인에게 뭐죠? 팔면서 이 사람 앞으로 뭘 했어요? 보전 등기를 했다면 보전 등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소유자가 있었기 때문에 추종이 깨진다. 이 말이 모순스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얘 앞으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보전 등기 했다는 말은 이 사람이 등기를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왜 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있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 시대 우리나라는 의사주의였으니까. 그 시대 우리나라는 뭐라고요? 의사주의. 따라서 사정받은 사람들은 등기 안 해도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그래서 사정서류라고 해가지고 땅 문서, 토지 문서에서 그냥 서류만 갖고 있어도 이미 뭐가 있었던 거죠? 소유권이 있었던 거죠. 팔면서 산 사람에게 뭐죠? 보존등기가 됐다 이런 얘기고 보존등기 전에 뭐가 있어요? 소유자가 존재하면 추정이 뭐가 돼요? 깨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 가지고 1번 가입표입니다. 이런 거 기억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반증이 있으면 추정이 깨진다는 내용이고 이런 거 기억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2번 나와 있고 우측에 3번이 나와 있고 4번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1번은 기억하지 마시고 2, 3, 4번까지 합치게 되면 결국 뭐예요?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는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 1번은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냐면 1번은 뭐죠? 반증이 존재하면 추정이 깨진다는 말에 불과한 거니까 따로 기억할 건 아닌 거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추정이 깨지지 않고 뭐가 돼요? 유지가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가등기 상태에서는 무엇도 인정하지 않죠? 추정록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끝입니다. 그 다음에 6번 해가지고 뭐가 나옵니까? 혼동이 나오고 넘겨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혼동은 오늘도 제가 시험 문제 냈겠죠? 그죠? 혼동은. 어차피 지금 나올 만한 부분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혼동은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조건 사례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뭐죠? 뭔가를 막 째잘하게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개념이죠. 혼동이란 말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의 권리가 존재할 때 불필요한 거, 쓸모없는 것은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합니다. 혼동.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전세권은 더 이상 뭐죠? 쓸모가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건 뭐죠? 혼동이고요. 혼동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 아니니까 뭐 할 필요 없습니까? 등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아파트 임차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뭘 갖게 됐어요? 소유권을 갖게 됐다면 굳이 임차권을 중복해서 가지고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임차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혼동이라고 한다. 이해되시죠? 그럼 이제 두 개 이상 권리가 있더라도 여전히 둘 다 필요하다면 소멸되지 않을 텐데 언제 그러느냐? 첫째,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으로 되어 있다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전세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전세권은 자동으로 소멸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전세권에 다른 사람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사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은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왜요? 전세권이 소멸되면 누가 피해를 봐요? 저당권자. 다시 말하면 소멸될 권리가 제3자 권리의 목적이면 혼동으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소멸될 권리보다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고 있다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고요.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경매가 되면 전세권자가 받고 남는 게 있으면 누가 받아요? 저당권자가 받는데 만약에 전세권이 중복해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이유로 전세권이 없어지면 전세권자가 피해를 봅니다. 왜요? 저당권의 순위가 뭐죠? 승진되니까요. 따라서 소멸될 권리보다 뭐가 있으면요? 후순위 권리가 존재하면 혼동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유권과 광업권은 권리의 성질상 뭐 되지 않습니까? 혼동되지 않는다. 이게 전부죠. 이게 간단하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 도구는 뭐죠? 간단해야 돼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정확하게 뭐 하신 다음에 숙지하신 다음에 뭐 하는 용도로 쓰셔야 돼요? 연습하는 용도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입니다. 좀 일찍 끝났는데 좀 쉬었다가 점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